저 원래 검정색 머리를 제가 좋아하는데요.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검정색 머리는 좀 속이 빈게잘 보여요. 그래서 염색을 하면 그나마 좀 나아가지고. 안녕하세요. 저는 뭐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40대 회사원입니다.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좀 우연찮게 봤는데요.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고, 좀 이마가 넓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컴플렉스가 있었고,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손을 많이 대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빠지기 시작하고, 두피에다 직접 문신을 하는 걸 보고 없던 그런 나루도 생기고,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. 제 스타일의 변화도 좀 갖고 오고 싶고, 항상 하던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좀 하고 싶은 부분을 좀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청을 했습니다. 이 모발이식 자체는 그 부족한 부분이 이제 좀 채워지지 않을까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서 시작을 했어요.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크게 효과를 못 본 것 같고, 들어간 비용도 좀 상당히 들어갔는데 1년 정도의 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.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걸 많이 미치지 못했고,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. 두피 문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. 원하는 스타일을 또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, 워낙 또 헤어 전문가시다 보니까 나름 제가 갖고 있는 고민도 좀 같이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서. 저 원래 검정색 머리를 제가 좋아하는데요,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드라이를 제가 직접 시작을 했어요. 머리가 이제 반곱 쓰리고 하다 보니까 매일 고데기를 하고 한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숱도 많이 좀 줄고,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도 고마운데, 검정색 머리는 좀 속이 빈 게 잘 보여요. 파마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, 그래서 염색을 하면 그나마 좀 나아가지고,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염색하기 시작했죠.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옆머리를 좀 잘라버리고 싶어요. 이걸 만들려고 지금까지도 했던 부분도 불편했고, 항상 깔끔하게 옆을 좀 치고 머리도 한번 싹 올려서 다녀보고 싶고. 머리 모발 이식도 옛날에 했잖아요. 네. 모발 이식 절개하신 흉터도 있고요. 여기 있는 걸 지금 뽑아서 이쪽으로 갖다 심은 거죠. 네. 여기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심은 라인이. 은우님들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모발 이식의 한계 분명히 있어요. 이거 네. 밀도에 대한 거. 이 모발 이식을 해서 머리를 깔고 싶은 건데 다시 계속 덥수룩하게 다녀야 되는 현실. 모발 이식이라는 게 저희 그레이시티 온무랑 같이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니까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있잖아요. 네. 여기까지가 지금 이마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. 올릴 수가 없는 네. 거죠.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냥 여기만 채워도 돼요. 이마를 조금 더 좁히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1cm 정도 내리면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데 스타일을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. 이거를 내렸을 때에는 싹 위로 올리면은 조금 티가 나는 거죠. 짧게 해서 이렇게 그늘로 만드는 거는 이제 가능하신 거고. 하고 싶었던 스타일 혹시 있어요? 저는 올백 머리 하고 싶어요. 올백? 그러면 이제 옆머리는 좀 짧게 치고 싶으신데 네. 이 흉터도 있고 이래서 또 옆에는 못 쳐서 썼네요. 그레나르가 항상 좀 만들어야 되니까 짧게 못 치겠더라고요. 이걸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. 네. 이마 라인 자체가 조금 평면적이긴 해요. 약간 수정이 들어갈 거고 슬릭백 스타일 멋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중간에 길이가 7cm 정도가 나오시는데 이마의 높이는 8cm예요. 5mm만 내릴게요. 손님 얼굴 자체가 콧대도 좀 높으시니까 살짝 평면적인 얼굴이세요. 그래서 갸름하게 하는 게 더 어울리실 거예요. 네.
안녕하세요. 그레이시티 스칼프 대표 구레나룻 조물주 알렉스 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온무 풀 온무 디자인 받으신 주인공 모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는 수원에 사는 이제 40대 직장인이고요. 지금 엔지니어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팀장님이시라고 하던데. 네, 네. 지금 회사에서 한 12명 팀원들을 좀 거느리고 있는 팀장인데요. 이렇게 짧게 머리 자르보니까 지금 좀 소감이 어떠세요? 한 번도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어린 친구들만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이번에 이렇게 좀 작업을 바꿔서 대표님이 스타일을 한번 바꿔주시니까 처음엔 어색했어요. 네, 네. 회사를 이렇게 어떻게 가지? 의외로 좀 젊은 친구들은 시원하게 잘 자르셨네요.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러면은 머리 이거 한 거 몰라요? 전혀 모르고 있어요.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는 네. 이미 검증이 됐고 네. 주변 분들 반응이랑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. 제 생각보다 주변에서 저보다는 더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. 깔끔해 보인다. 약간 이제 팀장님이신데 너무 어려 보이지 않냐 이런 반응은 없었나요? 머리가 길었을 때도 어린애들처럼 기르고 다니냐. 워낙에 또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포마드 스타일을 확 잘라버리니까 중간을 모르는구나 너는 그러더라고요. 자, 처음 오셨을 때 머리가 이렇게 장발로 오셨어요. 너무 덥수룩한 이미지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뒷머리 흉터가 있으셨고 지금 완벽하게 커버가 된 모습이에요. 가마가 여기에 있고 가마가 몇 군데가 있어요. 여기에도 가마가 있고 이렇게 짧게 밀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길이가 남아버리면 이렇게 뻗치고 이렇게 뻗치는 머리여서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비절개랑 절개 흉터들을 싹 커버해서 네이프 톤톤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사이드 쪽도 톤톤이 된 거고 쳤을 때 이 구레나룻가 원래는 여기까지밖에 없었단 말이죠. 이거를 지금 연장해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프론트 헤어라인 쪽 디자인 들어갔고 정수리 밀도 보강, 풀 온무 디자인이라고 해서 풀 헤어 디자인, 사이드 라인 밀도 보강, 네이프 라인 밀도 보강, 정수리 밀도 보강까지 전체 온통 머리를 다 작업을 하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하시길 어떻게 잘 하신 것 같나요? 네, 너무 잘한 것 같고요.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해요. 아침에도 그렇고 드라이나 제가 평생 드라이를 지금 하니 하루도 안 빼놓고 했었거든요. 말씀하신 대로 가마가 크다 보니까 항상 머리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. 항상 힘들었죠.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.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머리 말리고 그냥. 몇 분 걸리세요? 한 3분이면 돼요. 3분? 24시간 중에서 30분 걸리던 거 3분으로 줄였으면 네. 자기 시간 27분 늘어난 건데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꼭 머리가 이렇게 탈모가 엄청 심해서 했다기보다는 스타일적인 변화를 갖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 스타일에서 뭔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. 라인이나 이런 것도 예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분들도 누구나 시도하실 수 있는 말씀대로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.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라인 막 너무 이렇게 하면은 뭐 인위적이지 않냐 궁금증이 있으신데 실제 하신 분의 소감이 좀 전혀 인위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. 뭐 각이 딱딱 쳤다거나 뭐 선을 손으로 그린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있으시다면 네. 한번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탈모가 많지 않고 좀 애매한 상태인 사람들은 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. 밀도 보강이나 이런 뭐 그레나룻이라든지 이렇게 라인을 보강하면은 엄청 편해집니다. 마음도 편해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. 이런 라인을 잡을 수 있다는 게 흑채로는 못하는 거잖아요. 네. 이 라인이랑 그다음 요거랑 합쳐졌을 때 효과가 시너지가 있다고 보시나요? 채만 하는 거 대비 이걸 잡았을 때 흑채는 또 사람들이 써본 사람들 비 올 때나 뭐 얼룩진다 윗분들은 뿌리시고 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또 군데군데 잘 안 펴지면 티도 많이 나더라고요. 티가 많이 나죠. 새로운 변화고 또 어떻게 보면 용기인데 저를 또 신뢰해 주시고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전에 막 이렇게 드라이하고 막 이랬던 거 그냥 훅 털어버리시고 더 뽐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1차 작업을 받고서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됐어요. 3차 작업 때까지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4차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 머리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아침에 매번 2, 30분씩 머리 손질하던 부분도 뭐 1, 2분, 3분 뭐 이 정도면 이제 스타일링 하는데 끝났고 주변에서도 작업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. 피연당하셨냐? 왜 머리를 또 자르셨냐? 뭐 농담도 많이 받았고 헤어스타일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어서 스타일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레이시티 오셔가지고 두피 문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